티미 멈. 응,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엄마! Let's call 911! 119! 아, 아니야. 이런 일로 전화할 필요는 없어. 불도 안 났고 엄마도 안 다쳤잖아. 소방관들이 얼마나 바쁜데. 아, 많이 바쁘구나. 소방관에 대한 책 있어요? 그럼 은비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꿈이 소방관이 되는 것이래. 한번 은비의 이야기를 읽어볼까? 소방관이 될 거야. 은비는 소방관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장난감 헬멧을 쓰고 멋진 소방복을 입으면 진짜 소방관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은비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야. 밤이 되자 은비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잠든 은비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은비야, 눈좀 떠봐. 우리를 좀 도와줘. 잠에서 깬 은비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장난감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인형들이 은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너희들이 날 깨운 거니? 토끼 인형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비야, 우리 마을에 소방관이 필요해. 내가 우리 마을의 소방관이 되어줄래? 은비는 소방관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드디어 소방관이 되는구나. 은비는 인형들과 장난감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장난감 상자 속으로 들어가자 한 마을이 나왔어요. 장난감으로 지어진 앙증맞은 마을이었지요. 소방서 앞에는 여러 인형들이 모여 있었어요. 곰 인형이 은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새 소방관 은비입니다. 인형들이 박수를 치며 은비를 맞아 주었어요. 소방관이 된 은비는 열심히 일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소방복과 소방차를 튼튼하게 준비했지요. 은비가 말끔하게 닦인 소방차를 보며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토끼 인형이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블록성에 불이 났어요! 은비는 재빨리 블록성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불 속에서도 끄떡없는 소방복을 입고 튼튼한 헬멧을 쓴뒤 소방차로 달려갔지요. 출동이다!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해! 은비는 소방차를 타고 블록성으로 향했어요. 불이 난 블록성은 활활 타고 있었어요. 병정 인형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요. 은비야, 장난감 여왕님이 아직 성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왕님을 구해 올게. 은비는 용감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장난감 여왕을 찾아냈지요. 여왕님, 정신 차리세요. 은비는 장난감 여왕을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장난감 여왕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은비는 다른 인형들과 함께 열심히 불을 껐지요. 모두가 힘을 합치자 금세 불이 꺼졌어요. 은비는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은비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어느새 방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은비는 장난감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장난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장난감들 사이에서 금빛 훈장이 반짝였어요. 은비는 금빛 훈장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티미야, 책 어땠어? 진짜 좋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네. 자, 첫 번째로 잠든 은비를 깨운 건 누구였나요? 장난감 인형들이 했어요.
맞아요. 은비는 그럼 장난감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소방관 일을 했어요. 진짜 멋있었다. 불이 난 곳은 어디였나요? 불력성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불이. 맞아요. 은비는 장난감 여왕님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금빛 홍장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까? 네. 1번 소방관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소방복과 소방차를 준비해요. 맞아요. 2번 신고가 들어오면 서둘러 옷을 갖춰 입어요. 그래요. 3번 소방차를 타고 재빨리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요. 4번 다친 사람을 구하고 불을 꺼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 티미가 소방관이라면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나요? 멋진 그리고 용감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소방관 이야기 재밌게 들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해주세요. 고마워요. 안녕.